이번 에피소드는 인헤리턴스입니다. 우리가 웹 기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서 베이스를 하나 선언을 하죠. 그래서 베이스는 지금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얘는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에서 파생된 거니까 딜라이버드로 갈게요. 딜라이버드 클래스 두 개 있죠.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에 일단 우리가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뭐 프로 1 그래서 얘는 스트링 프로 1보다는 우리가 자주 쓰는 히어로로 하겠습니다. 히어로 배트맨 됐죠. 그래서 이제 딜라이브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텐데 let 해서 dev1 할게요. dev1 해서 얘는 new 해서 딜라이브드죠. 그래서 로그를 합니다. 뭘 로그 하느냐 하니까 dev1의 히어로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dev1이 히어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extend입니다. 그죠? extend에서 base. base를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나, 여기서는, hero라고 하는 property가 없지만은, 없죠. 하지만은 얘가 상속받은 base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얘를 찾아서 batman 이렇게 하는 거죠. 출력해 보면은, batman. 됐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또다시 히어로 똑같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에서 스트링을 해서 이번에는 로빈을 넣는 거예요. 배트맨 앤 로빈 하게 되면 다른 건 바뀐 게 없습니다. 출력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배트맨이 아니라 로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없으면은 위에 가서 조상님에게 손을 벌리지만 있으면은 후손 걸 쓴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상속 기능입니다.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서드로 해서 뭐 액션 해서 액션 메서드를 하나 선언할게. 그냥 컨솔 로그에서 뭘 할까요? 배트맨은 잘하는 게 뭐죠? 드라이빙 배트카죠. 드라이빙 배트카. 배트카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컨솔 로그를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액션을 호출해 보는 거죠. 호출해 보면은 여기는 액션이 없죠. 액션이 없지만은 그러면은 로빈에서 드라이빙 배트카가 호출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으면은 조상한테 찾아가서 손을 벌리어서 손 벌리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액션 걸 가져와서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또 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액션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로그 하는데 뭐라고 로그 하느냐 하니까 로빈이 잘하는 게 뭐죠? 달리기, 러닝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 이번에 컴파일에서 돌리게 되면 드라이빙 배트카 대신에 러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빙 배트카도 로빈도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액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 액션 슈퍼 액션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슈퍼 액션 하면은 러닝 이번에 출력되는 거는 러닝뿐만 아니라 드라이빙 배트카도 같이 되는 거죠. 얘가 불러오는 것이 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슈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슈프는 반드시 슈프는 인디케이트 포인트라고 할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슈프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 to public or protected method.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액션이 private이다. 그러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 그죠? private이니까 쓸 수 없다. 베이스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protected 하면은 쓸 수 있죠.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protected니까 쓸 수가 있죠. 그럼 밖에서 베이스의 액션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도 베이스의 인스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let
했어. This one. 자, 그걸로 했어.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Ground one 이렇게 할게. Ground. 베이스 원, 베이스 원,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new base, 또 base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원을 로그를 할 텐데 로그에서 베이스 원의 액션을 불러보겠다는 거죠. 액션을 불러보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에러 메시지 같은데 왜냐니까 protected라서 밖에서 불러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이게 public 되면은 사라졌어요. 밖에서 불러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럭 외부에서도 이 액션을 불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public이고 protected이다. protected 하니까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 후손은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액션. 그죠? 밖에서는 안 되지만 후손은 볼 수 있는 것이 protected란 말이죠. 이게 만약 privacy 되면은 그러면은 밖에서도 못 보고 후손도 못 봐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여기 내부에서만 볼 수 있어요. 내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동작 또 다른 어떤 모션 이런 뭐가 있고 펑션 있고 거기에서 this의 액션을 액션에서 이렇게 불러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error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프라이빗은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밖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protected도 해놓고 다른 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고 뭐냐니까 이게 이제 public이나 protected 메소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protected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public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밑에서는 됩니다. 되고 후손은 되고 얘도 되겠죠. 당연히 public이니까 이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public or protected method라고 돼 있죠. 근데 method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것을 이 액션이 지금 method로 지금 선언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액션 equal function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액션에다 function을 넣은 하나의 데이터 프로퍼티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럼 이 액션을 우리가 참조해서 여기서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좀 고급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1년, 2년, 3년 동안 앵귤러라고 하는 다음 코스도 또 있습니다. 앵귤러 코스도 있고 아이오닉 코스도 있고 그 코스를 다 마쳤을 때쯤 한 2년쯤 뒤에는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들어야 될 것은 디스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에러가 없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액션은 또 우리가 에러가 또 있어요. 왜냐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2년은 공부를 다시 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니까 여기 액션이 부모가 이미 데이터 프로퍼티로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타입을 펑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거는 펑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면 될 거예요. 액션2 해버리면 되죠. 괜찮죠. 근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한 2년쯤, 3년쯤 지났어. 그때 혹시라도 여기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볼 생각 기회가 있거나 혹은 2, 3년쯤 뒤에 불현듯이 아 맞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하는 순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